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아, 오늘 영상을 이렇게 킨 이유는요. 네, 또 테슬라 주식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21.몇%?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도 3% 가까이 거의 급등을 해가지고 또 많은 또 저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오늘 또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번에 이렇게 급등한 요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생각해 볼 게 또 전기차 판매량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기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주주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3주 전만 해도 위로보 프레스 행사를 하고 나서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다,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급락을 했단 말이야. 근데 3주 후에 이렇게 또 실적으로 또 보여주니까 급등을 하고, 정말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테슬라 자체가. 또 관련해가지고 프레스데이 때 그런 의혹이 많았단 말이에요. 옵티머스 뒤에서 그 직원들이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리모트 컨트롤러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이제 뒤에서 직원이 리모트로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다 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진짜이고 아니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의혹들도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레스데이 때 그 영상을 쫙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이 옵티머스가, 그리고 이 로보밴, 그리고 로보택시들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오, 역시 이 테슬라는 계속 들고 갈 만한 약간 주식이지 않나, 그런 기업이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의 가장 중요했던 위로보 프레스데이 보면서 투자자로서 명심해야 될 혹은 뭐 조심해야 될, 기억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어요. 실적에서도 이번에 보여줬지만 전기차 판매 자체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래서 또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요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프레스데이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급락을 했었던, 8% 정도 급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항상 테슬라가 예전에 과거를 보면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모델 3를 발표했을 때도 모델 Y를 발표를 했을 때도 그 발표를 하고 직후에 다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2025년, 2026년을 바라봐 봤을 때 우리 투자자로서는 어떤 게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위로보 프레스데이 때 보면은 옵티머스가 보여줬던 그런 기술력, 그리고 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빌려서 행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옵티머스랑 로보밴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현존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들하고 그게 한 덩어리가 돼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풀어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혁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고 최초로 그걸 테슬라가 했다라는 점이 아주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공상과학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 일을 실제로 지금 처음 실현을 한번 시켜본 건데, 완벽히 그 영화처럼 그렇게 구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첫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테슬라와는 별개로 그냥 일론 머스크의 기업에서 한 거지만 스페이스X가 또 최초로 우주선을 이제 발사를 시키면서 그걸 최초로 이제 딱 그 집게팔 같은 걸로 잡는 그거를 성공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그 프레스데이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 우리가 차량을 소유하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쓰는 시간에 비해서 서 있는 시간이 많은 게 머스크는 아깝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진짜 그 입장에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실제 생각을 해보면 차량을 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용 대비 사용하는 시간이 적긴 해요.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적들이 사실 주차장 말고 다른 걸로 활용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많을 텐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잖아요. 땅덩이가 좁고 서울 같은 데는 이제 그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길도 많이 막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효용성이라는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있겠어요. 그거를 머스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실현을 시켜가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몰빵 투자를 한다? 그거는 말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사서 모아가고 있어요. 가격이 조금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계속 적립식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또 급등을 해줘서 너무 땡큐한 상황이 됐고, 미래로 봤을 때는 이만한 기업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아서 자식한테 주고 싶은 주식 중에 1위가 지금 테슬라거든요.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미리 이렇게 사놨다가 미래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또 일론 머스크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테슬라에 좀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무래도 대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기술들을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로봇밴 뭐 뿐만 아니라 택시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려면은 아무래도 법적인 그런 어떤 규제 를 풀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으로 인해서 각 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에 따라서 이 테슬라라는 기업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할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트럼프 쪽에 완전히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막 뛰면서 그렇게 열심히 엄청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이 곧인데 지금 이 대선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 기업의 향후 방향이 조금 많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주주로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이프가 지금 방금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3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의 미래나 빅테크의 미래를 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돈의 흐름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빅테크들이 워낙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말할 필요도 없고 나라 중에서야 뭐 지금 현재 제일 패권국이니까. 근데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를 인공지능이 됐든 에너지 분야가 됐든 엄청난 돈을 때려 붓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양이 그런 식으로 막 무식하게 때려 붓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 속도가 지금 발전하는 것보다는 약간 속도가 느린 편에 속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돈을 쏟아 부으니까 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빅테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붓는 투자금 자체가 엄청난 데다가 기술자들이 또 그리고 한 대 집약을 해서 실리콘밸리의 특징 중에 하나죠. 또 혁신적인 그런 논리가 있고 하면은 내가 지원해 줄게 그것만 파 해가지고 어떤 한 연구에 미친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빅테크고 이 사람들이 혁신을 내는 속도는 과거와는 너무 달라졌고, 또 인재들이 모여있는 게 테슬라 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런 거고, 빅테크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닷컴버블 때를 비교하면 그때는 돈을 못 버는데 이게 주가만 뻥튀기 돼서 올라간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미래의 방향성,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그 파워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술들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게 또 주식시장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도 많고 재밌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보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와이프랑 테슬라의 미래에 관련해서 이래저래 저희의 생각을 떠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저희가 생각하는 재밌는 뭐 기업들, 저희가 요즘에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